네,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죠? 방찬 형님? 네. 네, 이번 타이틀곡은요. 안녕. 흥기와 함께 했어요. 네, 이번 타이틀곡은 이번 진짜 착하다. 이번 타이틀곡은 네, 클레투 옐로우드 부작용이라는 곡인데요. 아유, 미안. 그래. 했던 거 같아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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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런데 이런 다양한 모습들과 의미, 저희들의 네, 그리고 여기 그림 도구들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한번 마음껏 그려 볼까요? 네,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저희도 그림 또 잘 우리 토끼 친구들도 네, 같이 그리나? 이 친구 잘 와봐. 아, 얘들 다 자.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막 여인 친구는 다 막 여인 친구는 다 막 토끼야. 토끼야. 25% 밖에 25%? 25%? 철학적인, 철학적인 그림이 맞아요. 그림이 이게 그림이 살짝 아쉽지만 아, 네. 어, 맞네. 아니에요. 나무가 튀다하다 길이에요. 잘 들어서 또 아 맞아요. 좀 나무 느낌 좀 나고 마음으로 통한다고. 네, 다음 현진이. 네, 다음 한번 볼게요. 자, 이제 다음 거 들어볼게요. 뭔가 그 해리포터 그거 알죠? 그거 맞아요. 익스펙트럼 팩트로노. 아, 그거예요. 그거 그거예요? 그거 느낌 한 사람? 우진이 형 저는 이게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네.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, 제 작품은요 아 귀여워 만리방? 네 오! 작품이 어쩌다 이렇게 살아있어요 네, 작품이 살겼다 이번 작품이 움직여 작품이 살아있는 네. 있는데 4D? 옐로우드라는 오, 작품이 나오라 이거 네 와 움직여 움직여 오 시대가 많이 발전했고 아 와, 고마워 작품이 막 빠져나와 네 역시 예쁘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머리 쳐보니까 예쁘네요. 네, 좋네요. 네, 네 뭐 역시 뭐 그림을 잘 그리는 멤버들의 그러면 제가 하나, 둘, 셋을 하면은 네. 다 같이 손가락으로 오케이. 지목. 얘 자기 투표할 수 있나요? 안 돼, 안 돼요. 그럼 다 자기 투표할 거잖아요. 맞아요. 네. 절대 너 그림을 잘 그렸다는 게 아니고 나 그냥 수박이 먹고 저희의 앨범은 그림으로 표현해 봤던 포근한 화실에 궁금하죠, 여러분? 네. 네, 다음은 손재주를 뽐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어, 그 시간은 바로 포근한! 만든 놈 어디 갔어요? 다 했어요. 이 부위 같이 생겼네. 아니, 아니, 여러분들 다 만든 멤버 있나요? 네. 저... 공부하는 이유요? 아니요, 아니요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! 우리 같이 열어볼까, 이거? 헬로우! 엄마야! 건들지 마! 필요했다고 생각했어. 아, 생각보다 저거 되게 아이고. 좋아요. 아, 네. 아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왕. 자, 이거 스테이가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네, 그리고 또 오늘 웨일 사이드 마음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? 오늘 너무 고생했고요 내일부터 저희랑 또 함께 멋지게 달려봅시다 네 봐요 저 댓글 중에 웃긴 거 봤어요 뭐예요? 당신의 되끼에게 투표하세요 저 댓글 중에 웃긴 거 봤어요 뭐예요? 당신의 되끼에게 투표하세요 포근한 밤 되세요 되끼 데뷔를 응원합니다. 당신의 되끼에게 투표하세요. 안녕. 잠시 당신. 라벳. 내 의중과 상관없이 올라오는 무작용.